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오늘 비 예보가 들어있네요.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차츰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겨울비 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해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도 강원 북부 산지에 많게는 3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이미 많은 눈이 내리고 아직 녹지 않고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또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8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주말부터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